자, 오늘의 주제. 결혼은 미친 짓이야.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에 미치면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해요. 도대체 폭탄을 들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걸 모르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면 뭐해? 이혼하면 그만인 거. 이혼하면 재혼하면 돼요. 괜찮아. 짝이 있는 분들은 행복하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보면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와요. 극과 극은 통할 것인가, 긁힐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극과 극 뉴스 앵커 권혁수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절반은 비혼, 절반은 이혼이라고 하는데요. 언제부터인가 결혼은 미친 짓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는 행복을 왜 기대할 수 없게 된 걸까요?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극과 극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커플 매니저 1호, 8천 명 이상을 성원시킨 홍유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홍 대표님께서는 결혼을 하셨죠? 그럼요. 네. 이렇게 이쁜 꽃을 누가 놔뒀겠어요? 아, 이쁜 꽃을 누가 꺾어갔군요. 그럼요. 권혁수님을 가까이서 보니까 참 인물이 좋으시네요. 아. 지겹게 듣는 소리입니다. 네네. 저는 이렇게 잘생긴 사람 보면 좋거든요. 아, 예예예. 예, 예. 싱글인 걸 아니까. 네네네. 네네. 좋은 사람 해주려고. 제가 나오자마자 바로 연락처가 궁금한 분이 처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함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약 5만 명의 이혼 상담 경험을 가진 18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 신은숙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화면에서 많이 뵀는데요. 네네. 저는 홍 대표님처럼 이렇게 빈말을 못 하겠고 사실을 말씀드리겠는데 이렇게 쨍하고 설레는 설렘이 없잖아. 저도 그 설렘은 없습니다만. 괜찮아요. 선 시장이 선 잘 먹혀요. 아, 그렇습니까? 아, 일단 결혼을 시키시고 다음에 저한테. 아, 잠깐만, 두 분을 다 뵈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은 두 분을 다 뵙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그럼요. 아, 순서가 있군요. 그럼요, 그럼요. 순서가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짜고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홍유진 대표님. 네.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커플인데도 불구하고 매칭 커플 수를 늘리고자 결혼을 권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이 있죠. 아, 진짜요? 왜냐면은 네. 그 사람이 이상형은 분명 키라고 했는데 네. 키를 작은 사람하고 결혼시켰어요. 잘 살아요. 아, 그래요? 내 이상형하고 결혼한다는 거는 별로 없어요. 저는 그걸 적극 추천해요. 그걸 적극 추천해요. 네. 그래야 빨리 깨지지. 깨지기를 너무 원하십니까? 아니, 뭐 원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피해갈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데 안 보면 죽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보면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와요. 그렇게 일어나? 아, 보면 죽을 것 같은 그게 그래서 이혼이 이혼의 순간이 와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신은숙 변호사님께서는 무려 5만여 명의 이혼 상담을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본인의 결혼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자동차고 저희 사무실의 창문이고 100% 썬팅. 절대 노출되지 않습니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아, 비밀스럽게. 아직까지 말라 죽진 않았어요. 아,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게 이혼을 하지 않고 이혼을 말한다. 이혼하는 사람의 어떤 신경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사람이 꼭 죽어봐야 장의사해요? 그런 거예요. 한 분은 결혼 성사를 위해 노력하시고 다른 한 분은 결혼을 잘 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목표가 전혀 완전히 다른 두 분이 과연 얼마나 극과 극일지 지금부터 이구동성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비혼! 비혼! 결혼. 예물 3억 권혁수 대 빚 3억 공유. 권혁수. 권혁수. 아, 이게 첨예하게 갈리네요. 나는 남이 좋아하는 남자 별로예요. 남도 많이 좋아합니다, 대표님. 아니, 대표님 3억을... 저를 많이 좋아합니다. 네, 아니 아는데. 예, 예, 예. 근데 이제 빚 3억이 있는 공유는 저는 그냥 별로예요. 3억 큰 빚 아니야. 갚으면 돼. 얼마나 이 롱코트 멋있어. 좀 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 이혼한 차은우 대 애처가 권혁수. 애처가 권혁수. 저를 너무 싫어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제 이름이 나오는 걸 보려고 제가. 아니, 네. 솔직히 얘기할게요. 네네네. 애처가고 잘생겼고 착하고 뭐고 이혼할 때 똑같아. 나쁜 놈이야. 아, 왜 저한테 나쁜. 저는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자, 나보다 잘난 상관녀, 나보다 못난 상관녀. 하나, 둘, 셋. 어려워. 목 발라 둘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요. 아, 아, 그분, 예, 그분이, 예. 그냥 나와 비슷한 상관요. 아, 중따바리로 가십니까? 중간바리로. 잘났거나 못났거나 상관이야. 걸리면 둘 다 죽어라. 예,
한 분은 둘 다 죽여버린다고 하셨고 한 분은 그냥 중간쯤 가면 어떠냐라고 네, 협의를 좀. 아, 그 얘기는 할게요. 제가 법원에 상간녀 소송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대부분 저쪽도 이쪽도 변호사 선임하지 당사자들이 안 오는데 가끔 5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상간녀가 직접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 딱 들어오는 순간 조정위원하고 판사하고 저하고 눈이 맞으면 난감합니다. 어쩜 저렇게 못생겼고 못났을까 세상에 저런 사람하고 뭐가 좋다고 이런 순간에 딱 눈빛을 교류하고 조용히 이렇게 있어요. 네. 바람을 피는 여자의 대상은 쉬운 여자, 편한 여자. 그러니까 손잡을 때 이렇게 튕기지 않고 잡으면 잡혀주고 밥 먹으러 가자면 가주고 네. 자자. 예예. 네네. 어. 편한 여자. 그러다 보니까 예, 상간 여자들이 예. 대체적으로 나보다 못나고 직업도 천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지금부터는 본 토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야. 결혼은 미친 짓인가, 홍 대표님? 결혼은 미친 짓입니까? 너무나 미친 짓이죠. 사랑에 미치면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해요. 아, 사랑에 미치기 때문에? 네. 맞죠? 네. 근데 아, 예. 폭탄을 들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걸 모르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하. 사랑만 갖고 일단 불구덩이에 뛰어듯이 뛰어든다? 전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결혼하면 뭐해? 이혼하면 그만인 거야. 이혼하면 재혼하면 돼요. 괜찮아. 아! 이혼하면 재혼을 또! 아니, 홍 대표님. 아, 예, 예, 예. 재혼은 100% 깨져요. 왜 그러세요? 어? 재혼은 아유. 100% 깨진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혼은 깨지지 않고요. 집도 바꾸다 보면 나한테 맞는 집이 있듯이 사람도 바꾸다 보면 맞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죽을 때까지 맞는 사람 못 찾아요. 맞출 수 있는 사람 찾아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격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의미에서 명상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을 시작합니다. 가슴을 펴고 극과 극에 앉은 상대방을 마주 보세요. 보라매요. 명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안 맞으십니다. 자, 그래서 변호사님 생각에는 이혼은 미친 짓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는 거죠. 아. 지금 한 직장에서 100살까지 근무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한 배우자하고 어떻게 100년을 살아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은 바뀔 수밖에 없는데 아, 그럼 변호사님도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매일이에요. 아니. 매일. 이혼하겠다고 오는 분들 이렇게 보면 마음속은 이미 돌덩어리에 대해서 아무 감정도 없고요. 표정도 없고 네.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처럼 혼이 나간 사람처럼 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더 참으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한테 유일한 인생인데. 그런데 요즘 이혼을 조금 너무 가볍게 해요. 결혼식 날 헤어지고 신혼여행 가다가 첫사랑을 비행기에서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그날 다른 사람이랑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에서 헤어지고 온다고 얘기를 하고. 첫사랑인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랑 도망을 갔다고요? 네. 그냥 미친 사람 같은데요? 자, 이런 이유들을 다 차치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내 편을 만드는 건데 내 편. 혼자 있는 사람들은 참 편하다 그래요. 근데 짝이 있는 분들은 행복하다 그래요. 이게 차이인데 함께 있으면서 외로우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혼자면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옆에 누군가 이걸 덜어줄 사람이 덜어주지 못하면 더 힘듭니다. 신변호사님 말씀하시는데 작가님께서 고개를 크게 계속 휘젓고 계시네요. 결혼하면 알아요. 결혼해보면. 그렇군요. 여성가족부가 밝힌 가족실태 조사에 따르면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혼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왜 요즘 젊은 세대가 결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결혼을 하지 않아도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젊을 때는 바쁘고 자기 친구들 만나고 모임하고 뭐 취미생활 하다 보니까 몰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짝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저는 결혼이라는 부분은 한 번쯤은 해봐도 될성 싶다. 한 번쯤은 해봐도 된다는? 아니 근데 자꾸 결혼을 이렇게 제도라는 식으로 내 의식 이런 쪽으로 보는데 단순한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눈 딱 맞아서 내 가슴이 뛰어오르고 저 사람하고 손잡고 싶다 뽀뽀하고 싶다 그러면 결혼하는 거야. 이렇게 결혼을 좀 쉽게 젊은 애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러면은 제가 50번 결혼 홍 대표님처럼 네. 자꾸 제도로 설명하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아니 나는 변호사님 의견에 좀 반박하는데 네, 요새 사람들은 결혼할 때 화장실이 두 개여야 된다는 얘기도 아시죠? 왜냐면 남편하고 같이 쓰는 화장실이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세대에 살기 때문에 자기의 틀에서 여기에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게 있어요. 네. 하고 싶은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자는 개념이지 안 하겠다는 사람, 저는 그래 속으로 얘기해요. 나중에 후회할 걸? 하고 거의 후회하는 사람을 많이 봤으니까. 자, 그렇다면
결혼도 적은데 이혼은 왜 증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너무 오래 사니까. 왜냐하면 너무 길게 살아. 있어요. 결혼을 20살에 해도 30, 40년만 참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자그마치 70년, 80년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가 안 돼요. 조금만 참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2023년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통계청. 결혼이 19만 4천이었어요. 이혼이 9만 2천이에요. 거의 50%가 이혼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절반이네요. 네, 결혼을 해서 이제 보통 이렇게 샤워를 할 때 이렇게 비눗방울 이런 거를 좀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데 남편이 얘기를 했어요. 야 유진아 너 네가 실명이 또 나왔습니다. 아니 제 이름인데 예를 들어 말한 거예요. 그렇군요. 전 진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래서 치우고 나와야 되지 않니? 했더니 알았어 이러더래요. 그래도 2, 3개월 지나고 또 목욕탕에 또 이렇게 막 비눗방울을 이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혼하자. 너는 지금까지도 내 말을 안 들었는데 앞으로 더 들을 이유도 없을 거고 나는 비눗방울을 더 이상 골 수 없어. 네, 신혼 초에 한 약속도 안 지키는 네가 무슨 약속을 지키겠니 하면서 이혼을 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워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하지. 근데 또 MZ가 좀 더 가볍게 경시 여기는 것 같다. 왜냐하면 30대 분들이 이혼해서 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의 어떤 기성세대하고 많이 다른 게 MZ세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두 분이 얼마나 긁힐 수 있는지를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통할 수 있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먼저. 단계가 있는데요. 네. 사랑이 있으면 좋고 그다음에 사랑하진 않아도 그 사람을 존경하면 살 수 있어요. 존경. 네. 존경도 할 게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신뢰한다면 살 수 있어요. 이게 다 무너졌을 때는 못 삽니다. 홍 대표님 공감을 좀 하시는지요? 네. 저도 공감하는 거고요. 그 변호사님 말하는 거에 더 플러스를 하면은 편안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설레임은 연애할 때 하는 거고 결혼은 편해야 돼요. 집이라는 게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퇴근하면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아유 집에 가면 웬수 있어 싫어. 이거는 하우스잖아요. 너무 메소드 연기로 아유 집에 가면 저 웬수 혼자네. 동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찬성입니다. 찬성하십니까? 수건장합니다. 연애할 때는 발톱을 여러 곳 있다가 동거할 때는 이렇게 정도. 결혼해야 쫙 펴지거든요 이게. 동거할 땐 이 정도. 그래도 동거를 해보면 어느 정도 이 사람을 내가 참아낼 수 있을까? 어떤 습관이 맞을까? 이런 게 또 맞아지고. 혼전 동거는 긍정적으로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네네네. 연애도 하고 동거도 해보고 결혼이라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면 돼요. 우리나라가 그 동거 제도를 결혼처럼 인정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인정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유교 사상 때문에 지금 반대가 심해요. 근데 프랑스는 그런 걸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프랑스가 아이 출산율이 확 1.0 이상 올라간 거거든요. 또 엄마한테 등장 맞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요즘. 아 그래요? 요즘 부모님들은 또 굉장히 이렇게 의식이 깨어져서 자녀의 어떤 동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부정으로 생각을 하진 않아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두 분은 다시 태어난다면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남자로 태어나면 아름다운 여성, 마음이 착하고 요리를 잘하는 여성, 돈 잘 버는 여성. 그때는 꼭 저기 홍 대표님 통해서. 그럼요. 홍 대표님께서는. 당연히 결혼할 거고요. 한 사람하고 이제 살아봤으니까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야지. 둘이 공감 있는 건 지금 그 남자하고는 절대 결혼 안 합니다. 당연하죠. 지금 남편분들과는 절대로 안 한다. 절대로 안 한다는 공감대가 마지막에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오늘의 극과 극 뉴스, 결혼은 미친 짓인가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을 나눠 봤습니다. 좀 마음이 바뀐 점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홍 대표님을 뵈니까 사실은 여태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저한테도 새로운 기회를 보장해 주신다면 정리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극과 극 뉴스에서는 극적으로 화해하는 사진을 남겨야 되거든요. 자, 오늘 대화가 서로 통했다고 생각한다면 하트, 오늘 좀 긁혔다, 엄지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트. 아이고, 하트가 뭐가 좀 약간 요상한 하트가. 죄송합니다. 해본 적이 없어서.